누가 강제추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통해 충분히 판단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 영상이 찍히기 전 영상도 다행히 복원이 됐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파이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황성웅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메가X는 팬데믹 기간에 실패한 아이돌 11명에게 새로운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만들어진 그룹으로서 1년 동안 4장의 미니 싱글 정규 앨범을 발표하고 일본의 정규 앨범을 포함 총 5장의 앨범을 발표하며 93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완성된 그룹입니다. 멤버들의 마음 하나하나 모두 살펴가며 1인 1실의 숙소를 제공은 물론 대학원 석박사의 교육비를 모두 지원했으며 멤버들의 인연간 무료 성형수술 및 코엑스 정장판 마케팅 비용 등 멤버들의 정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프로모션을 하는 등 강성인 사이의 노력이 주력된 결정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공개될 사건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지하다시피 오메가X 멤버들은 강성인 전 이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확인되었습니다. 일화를 마친 멤버들은 모두 수소를 기소하였고 군입대 영장이 발부된 A군, B군, C군과 저 황성웅 장과 회의실에서 술을 마시며 군입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술을 마시고 싶다는 D군도 그 자리에 합류를 하였습니다. 강성 이사는 미주 투어와 일본 투어를 준비하느라 자리에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멤버들의 과음을 발견한 강성 이사는 술자리를 정리하였고 이희찬이 강성이에게 할 말이 있다며 대화를 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중2 때부터 연예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서야 뭔가 할 수 있게 됐는데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롭다. 도와달라. 군대를 밀 수 있도록 도와달라. 여기 하소연이 있었고 강성 이사는 방법을 찾아보자며 위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성 이사가 위로를 해주고 있었던 중 갑자기 이찬이 강성 이사를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강성희 이사는 손을 밀어내고 이희찬을 자리에 앉혔지만 이희찬은 포기하지 않고 강성희 이사의 위서를 강제로 벗기며 신체 접촉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강성희 이사는 소리치고 옷을 내리며 훈계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희찬은 자리에서 일어나 힘으로 강성희 이사를 누르며 강제추행을 지속합니다. 위협을 느낀 강성희 이사는 해당 멤버를 더 자극하지 않기 위해 침착하게 대처하며 안정을 시켰습니다. 다음날 경영지원실 본부장에게 해당 CCTV를 확보를 지시하였고 당시에 본부장이 확보한 영상입니다. 임원의 입대 경찰에 신고하고 멤버에 탈퇴시키는 안건을 나왔지만 오메가X 11명의 미래를 위해 강성 이사가 감내하고 투어가 끝나면 군입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활동을 등장시키는 것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정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당시 저와 강성 이사는 11명 멤버 전원에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이희찬의 강제추행에 대한 사실을 멤버들에게 발표하였습니다. 그 증거는 그들이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스파이에서의 활동이 불투명해졌다고 느낀 11명은 녹취 및 불법 촬영을 하며 비밀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담당 이사가 성추행, 폭력을 행사했다며 허위 기자 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증거가 아닌 기사로만 진행되었던 점과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시기가 이 강제 추행 사건 이후인 점을 간과하지 않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기자회견은 멤버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고통스러운 날을 보낸 강상 이사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멤버는 본인이 성추행한 사건을 오히려 피해자라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차례 번개탄 약물 복용 등 자살 시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대학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는 아내를 보면서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현재도 지옥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IPK 측에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법 앞에서 밝혀질 것이며 그 결과로 보내질 것입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며 절대로 선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엔텍에 더 이상 이러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용기 내어 하게 된 이유입니다. 더불어 해당 영상이 유포되어 발생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지 올려주십시오. 그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그 오메가 X 멤버 중 한 명이 그 강성희 전 이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제출한 증거 자료입니다. 이 증거 자료는 당시 그 스파이어 엔터 사무실 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 화면을 캡처한 한 장면인데요. 요 밑에 그 빨간색 원형으로 표시된 일시를 보면 2022년 7월 1일 오전 2시 41분 정각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오메가X 멤버 측은 강성희 전 이사가 저 남자 멤버를 강제로 끌어당겨 이제 강제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장면에 보여주십시오. 그 오메가X 측에서 제출한 고소장의 일부입니다. 이 고소장 내용을 보시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던 상태의 고소인 이휘찬을 피고소인이 추행하였다 라는 식으로 이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을 하였고요. 이제 그 이 당시 영상이 삭제가 돼서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지 못하였는데 최근에 이 영상을 확보하게 되었기에 이제 그 이 형사 사건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영상을 공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상 예,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1분 영상 먼저 틀어주십시오. 정확히 41분입니다. 밑에 시간을 보시면.
번만 더 틀어주십시오. 바로 이 영상이 오메가X 멤버가 강성희 전 이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의 영상입니다. 누가 강제추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통해 충분히 판단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 영상이 찍히기 전 영상도 다행히 복원이 됐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공개는 네, 이 정도로 끝마치고 뭐 이 영상 관련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중앙데일리 윤소연입니다. 저 그 영상이 그 당시엔 삭제됐었는데 최근에 복구됐다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이게 그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게 누군가 삭제를 했던 건가요? 그 타임라인을 조금만 더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최근에 한 2주 전에 포렌식에 의해서 영상이 복구가 된 겁니다. 네, 시간이 그게 뭐 CCTV 영상이 기간이 정해져 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는 삭제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대표 그 당시에 그 강의사님이 그 영상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확보가 안 됐다가 지금 다시 된 건지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본부장 지시를 했던 분이 그 영상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이태수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실 이 사건하고 그리고 이제 그 멤버들이 회사와의 전속계약 자체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이 인용된 거는 어찌 보면 뭐 연관도 있겠지만 또 별개라고 보면 별개일 수도 있는데. 이 행위를 한 멤버는 그 오메가X 11명 중에 한 명이고, 그러면은 그 나머지 10명 혹은 이 가처분 후 뭐 계약 자체에 대한 무난 사건, 이거랑은 사실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전속 계약에 대한 입장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22년 10월 22일 날 미국에서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25일 날 사무실에서 부모님들과 잠깐 만났습니다. 그 이후 1년 3개월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재원에서 7명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멤버들한테 제가 다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멤버들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IMDC의 이호영이고요. 아까 입장문에서 강 대표는 뿌리치고 옷을 내리며 훈계했다. 그럼에도 이휘찬은 힘으로 강 대표를 누르며 강제추행을 지속했다고 하셨는데 뿌리치고 옷을 내리면서 훈계한 음성 녹음은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방금 나와 있는 화면이 끝인 건가요? 말씀 주신 설명하고는 조금 다른 화면으로 느껴져서. 시간 순서당 그 두 번째 영상이 더 앞서 있는 영상이고요. 거기서 보면 이제 옷을 올리는 거를 이제 내리고, 근데 CCTV는 원래 음성 녹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성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여드린 영상이
있는지 보면 멤버 한 명이 위에 서 있고 그 감성이 저 인사를 위해서 이렇게 누르면서 또 거기서도 이제 몸에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입장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순서상 사실 투어 중에 강 대표가 폭언하고 폭행하는 영상도 공개됐었잖아요. 팬들이 찍은 영상. 누가 찍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많습니다. 그 멤버 측에서는 팬들이 찍었다고 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현장에 네, 근데 그 타임라인이 이 사건이 있은 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강 대표께서는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강제추행 피해자인데 가해자들에게 그렇게 좀 언성을 높이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신 건가요?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라는 거는 사실인지 의견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고압적인 행동을 예, 하신 건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예, 공개된 영상 안에서. 공개된 점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강제추행 피해자가 강제추행 가해자에게 그렇게 고압적으로 굴 수 있나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방금 기자님 말씀은 피해자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움츠러들고 그렇게 가해자한테는 어떤 행동을 해서는 회사 대표지만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아니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회사 대표로서 그 당시에 그 멤버들한테 훈계를 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저 당시에 저런 강제추행을 당한 적하고 그 훈계하고 어떤 그런 걸 당한 사람은 멤버들을 훈계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뒤에 기자님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 YTN 오지원이고요. 그 이미 성추행 사건에 관련해가지고 뭐 물론 피의자 입장으로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이에요.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물론 별건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피의자 진술을 하셨을 텐데 수사기관에서 어쨌든 그쪽에서 증거 자료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뭔가 진술을 하셨는지 그때 당시 수사기관의 진술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소명한 과정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아까 전속계약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전히 전속계약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전속 계약에 대한 부분은 표준 계약서라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속 계약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소속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타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뭐 기사에는 전 소속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하고 해지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속 계약은 스파이럴 엔터테인먼트가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속 계약은 법리적으로는 지금 가처분 결정이 나서 그 이제 본안 소송,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이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본안은 판결 선고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본안 판결의 결과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본안 판결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게 있고요. 그 수사기관에서는 충분히 진술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공개된 이 영상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파이어 측에서 확인한 게 채 한 3, 4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으실 때는 이 영상이 있는지를 몰랐고 그 수사관한테도 이 영상을 보여주시지 못하셨고 최근에서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소장은 이 건으로 고소장으로 언제 제출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이미 하셨는지 태수 기자님 질문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고소장은 기자회견 후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오늘 할 수 시간을 이 끝나는 시간 봐서 네 오늘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네. 아, 그 영상도 그 타임라인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본부장님은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밝히지 않았는데 2주 전에 있다는 사실을 날리고 스파이어에게 보여준 게 3일 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이 영상을 왜 그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손실이 됐으면 왜 손실이 됐던 건지 이 부분이 지금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본부장한테 연락만 받았고 정확한 내용은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어쨌든 프랜식돼서 이 자료 영상은 변호사님한테 전달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영상이 피해자라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강의사님 입장에서는 공개하기가 되게 어려운 입장이고 보는 저희도 조금 뭐 보기 편안한 영상은 아니었는데요. 언론의 영상을 오픈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결과를 받는다면 수사기관에서만 오픈을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피해자의 어떤 그런 걸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언론에 오픈하시기로 결심한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계속되는 허위 사실이 계속 기사화되고 있어서 그래서 공개를 한 거고요. 오늘 아침에도 검찰 송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레오페트는 강성희 전 대표의 폭행사건 경우는 경찰 조사를 거쳐 3월 15일 검찰 송치가 되었으나 바로 그 다음 날 3월 16일 검사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강성희 전 대표의 폭행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사가 나갔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 기자님 혹시 계실까요? 이게 말씀하자면 이게 오픈한 경우가 이런 허위 사실에 대한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당하고 수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저희 아이들과 거의 일부 직장까지 갔는데 도저히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 끝에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사건이 시작된 이유가 이 원인이 이 사건 때문인데 계속 저희만 이렇게 폭행, 성추행으로 억울함을 계속 당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강 전 대표님 건강 상태가 그럼 지금 좀 궁금하네요. 현재는 좀 괜찮고 안정을 찾으신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람 만나는 대인 지급증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공황장애도 있는 상태고요.
외부로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 네, 저 이데일리의 김현식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양측이 그 전속 개혁 분쟁을 하다가 그 가처분이 인용되고 나서 그 소속사로 옮겼잖아요. 그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근데 이제 그때 새로운 소속사랑 이제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하면서 스파이어랑 뭐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오메 그 스파이어 쪽에서 뭐 그 사이에 뭐 좀 템퍼링 시도가 좀 있었다면서 좀 갑자기 다시 좀 양측이 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지금 이 발표가 좀 이루어져서요. 그 당시에 원만하게 합의됐다는 내용은 왜 나온 것이며, 뭐 혹시 뭐 그 템퍼링 시도범에 대한 부분이 좀 이번 기자회견과 좀 관련이 있는지 이런 거 말씀 듣고 싶거든요. 그 템퍼링 관련된 것은 요청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와 좀 별개입니다. 원만히 중간에 합의됐다는 내용은 그 일방적 얘기입니다. 따로 자료 드리는 그 자료에는 이 사건의 시작과 그리고 템퍼링이 왜 진행됐는지의 타임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한 겁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저희 추가 질문 없으면 황성호 의장님 그리고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소장이고요. 오늘 내일 제출할 겁니다. 이 영상을 포함해서요.